바비큐 하는 거. 네. 일단 해야지. 좋아요. 그럼 뭐 할까? 수박주 만들어 먹을까 우리? 와, 수박을 화채로 해. 수박을 술로 담아. 진짜 좋아요. 수박주로 먹어볼까요? 저 술에 호기심 되게 많아서. 술에? 네. 이제 20살 됐으니까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근데 멤버들이 다 술을 안 좋아하거나 안 먹어요. 아니 못 먹거나. 술에 호기심은 많은데 못 먹게? 괜찮아, 오늘 먹어. 수박주로 이렇게 만들고. 자, 이렇게 해서 따, 수박을. 수평으로 딱 잡아서. 조심해. 네. 숟가락으로 파. 되게 부드럽네요. 또 아니? 엄청 잘 익었나 봐요. 다 봤어요. 봐보자. 거의 다 봤어요. 됐어요, 이제.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브라보. 자, 그 틀에다 올려놓으세요, 다시. 딱 넣으면? 숟가락으로. 근데 되게 촉촉하고 맥가이버 같아요. 우와! 오! 됐다, 됐다. 진짜 맥가이버 같아. 우와! 네, 한잔하실까요, 아구스? 이걸 못 끊어야 돼. 진짜 맥가이버 같다. 맥가이버 우리 삼촌 맥종원. 맥종원. 자, 그럼 수박주를 만들어볼까요, 우리? 네! 파인애플 맛과 오렌지 맛과 미치. 김합이 잘 맞아. 열대 과일주. 어서 오세요. 우와! 와, 진짜 예쁘다. 와,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유, 이걸 내 입으로 맛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연기 나고 있죠. 이게 진짜 바비큐랑 되게 우아한 것 같지 않냐? 되게 바쁘. 진짜 맛있다 이거. 너 벌써 다 먹었어? 아름다운 밤에. 아름다운 밤에. 괜찮겠어? 여기 자 보세요. 우와, 기대돼. 준비됐습니까? 두근두근. 아, 이거 진짜. 진짜 갈비집 앞에서 나는. 한번 열어볼까? 타겠다. 아, 타지 마라. 타지만 할. 자, 카운터 5부터 시작. 시작. 5, 4, 3, 2, 1. 와! 와! 마지막에 자글자글이다. 우와! 이야. 맛있겠다. 살 좀 바꿔. 감사합니다. 즐겁게 즐기다 가자. 네. 강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다. 이제 맛있게 먹어줘서. 와. 온유가 네. 양념한 닭갈비. 아니 먹기 전인데 향 때문에도 한번 완전 와. 두 마리 필요 없고 먹어보면 알죠? 잘 먹겠습니다. 맛있으세요? 난 얘기 안 해. 자극적인 거라면 소스 좀 찍어 먹어도 되는데. 어때? 진짜 맛있어.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아니 내가 만든 게 아니구나. 오유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잘 뵀어요. 자, 얘를 좀.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허리를 뚝! 그렇지! 아프겠다. 그렇지. 나오는 거 봐. 괜찮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어. 네가 랍스타 그랬잖아 계속. 랍스타라고 생각해 봐. 랍스타 일종이야 사실. 각강수니까. 맛있어.
괜찮다. 드디어. 여기 내 자리.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단따란따란. 아, 술부터 챙기는 거 봐. 아, 밖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다. 삼촌 빨리 와요. 자, 우와. 오늘 하루 즐거웠어요. 전날부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름답지 않냐? 자, 오늘 고생들 많고 재밌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코쿤카. 코쿤카. 아, 코쿤카. 아우, 시원하다. 맛있지? 시원하게 태국 맥주는 얼음타 먹으면 맛있어. 이게 맛있다. 약간 향이 좀 다르지? 네. 그리고 연하네. 술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김준성 아니야? 아까 새우 하더니 먹어봐. 새우 먹어볼까? 드디어 새우 한번 먹어볼까? 드디어? 드디어. 이렇게 손으로 까서 먹는 거죠. 아, 예쁘다. 손이 빨라지고 있어.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아, 새우 잘 까는 여자 매력 있다.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까주던 그런 느낌인데. 대박. 맛있어? 네, 일단 살이 많아서 입안 가득 새우 맛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태국 새우 맛있어. 그거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다리 쪽 한번 먹어봐. 맛있다. 씹는 재미가 있죠. 완전 고급진 새우깡 맛. 완전 맛있어요. 먹어볼까요? 저도 한 번. 아니, 나 같은 서민은 새우를 잘 못 먹는데 피자 위에 올라가는 그런 새우 있잖아요. 그 비교가 안 되네, 그런 새우랑. 그치, 아, 이거 진짜. 여기다가 국물 이렇게 넣어서. 그래, 맞아. 그렇게 먹는 거야. 제대로 먹네. 맛있어? 국물이 끝내줘요. 아, 여배우 맞네. 아, 여배우 맞네. 맛있어. 고수 못 먹는 소문이. 조개 고수!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고수를 못 먹는데. 맞아. 네, 일단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고수의 그 거리감을 없애주는. 아니, 근데 저는 그 전에 고수 먹었을 때 향부터 코를 찌르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전혀 없어요, 지금. 처음에 안 나고 마지막에 싹 나면서 카페 마늘이랑 이런 걸 싹 감싸주는 약간 그런 풍부하게 만들어진 느낌이 있네요. 기름이랑 고수랑 잘 맞아요. 그 고수향이 굉장히 떨어져. 우와. 에, 불고기. 와, 여기다가 먹는구나. 와, 진짜 맛있겠다. 삼촌! 식사하세요. 생썸이라고. 생썸. 생썸. 위스키. 이게 국민 위스키, 태국에. 아. 여긴 어떻게 먹냐면 칵테일로 먹거든. 칵테일? 이게 흔히 베스켓 칵테일이라서 한 병을 그대로 붓는데 우리는 좀 세니까 한 병 다 안 넣고 약하게. 아, 그렇게 각자 이렇게 한 통씩 먹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와, 어제 먹었던 맥주랑은 다르게. 네, 차원이 다르죠. 훨씬 센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것저것 타 먹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이거 얼음 말고도 다른 것도 들어가요? 그럼. 전 사이다로 하겠습니다. 전 콜라요. 오! 엄청 많아, 양이. 좋아! 우와! 누가 사이다 했지? 이런 전배다. 비주얼이! 이게 술이래. 어, 난 딱 좋아. 어, 나 맛있어. 아, 나... 좋아? 좋아요. 좋아. 어, 나... 어, 원래 아, 원래 서로서로 한번. 서로서로? 아, 이거 좀 센데요? 어, 내 거 좀 세요. 어, 내 거 좀 세네요. 좀 센데요, 좀. 아, 맛있다, 이거. 잘 입고 있다. 고기 국물 우러난가? 와,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냥 먹으면 좀 싱거워. 아까 일부러 찍어 먹어야 찍어 먹어야 돼. 자. 진짜 맛있다. 진짜 소스랑 잘 어울린다. 네, 저는 솔직히 한국식 불고기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버섯에서 국물이 나오는 게 되게 맛있다. 그러네. 국물을 쫙 빨아들였어, 버섯이. 아, 밥 비벼 먹고 싶다, 국물에. 밥? 응. 원래 불고기 이렇게 해서 밥 비벼 먹어요. 살이 해왔잖아. 아, 맞다, 살이! 우와. 우와. 진짜 오늘 제대로 푸짐하게 살이까지. 뜨거워. So you tell me that I'm a lucky man. And you're so right. Yes, you're so right. Woo! Girl, you know there's no other place I'd be right. 이거예요. 막아야 되나? 오! Have a holly jolly Christmas. It's the best time.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인생 먹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주신 삼촌께 무한한 감사를. 무한한 감사를. 감사합니다. 건배를 고맙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Say hello to friends you know and everyone you meet. Oh. 이제 맛있게 먹어. 아, 맛있다.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1인 1개. 어떻게 혹시 집게지? 좋아, 니가 어떻게 예. 먹어봐.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우와.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아, 진짜 맛있다. 징그럽게 먹어. 진짜 잘 먹으신다. 아, 손 필요 없어. 반대로 꺾어주면 오~ 양파를 좀 크게 썰었잖아요 우리. 그게 좀 씹히면서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달콤하면서 매콤한 맛도 있고 매콤하고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가요? 어. 아, 나 야, 너도 얘도 바를 줄 아네. 잘들 먹는다.
맛있어? 게살이 많으니까 삼촌은 안 드세요?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야. 드세요 좀. 그래, 드세요. 아니, 먹어 먹어 걱정하지 마. 난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진짜. 아 기쁘다 야. 너 이렇게 좋아하니?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겠니? 못해요. 나도 게다 잡고요. 항상 내게 옆에만 있어줘. 야, 너 막춤부추니. 아, 웃긴다, 야. 난 맛있다사? 야, 지기야, 너 치리크랩 많이 먹어봤잖아. 네. 여태까지 먹어봤던 거랑 어때? 딴 데서 먹어라. 이거 1등이에요. 아, 진짜로? 네. 저도 이런 속담이 생각나는데? 뭐, 또? 열 손가락 빨아서 안 맛있는 손가락 없다. 숟가락이 아예 쓸모가 없었어. 아예 쓸모가 없어. 손을 쓰긴 써야 되는 거야. 결국엔 손으로 가더라고요. 맞아, 밥 먹고 좀 드셔보세요. 뭐 밥을 넣었어? 너 먹어, 너 먹어. 자, 아무 말을 못 하겠어요. 말 못하겠네. 잠시만요. 채연이 처음 먹어보는 거지? 네. 게 요리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달라요. 달라? 소스가 좀 오묘하지 않니? 응. 아, 뭐라 해야 되냐 이걸? 모르겠어요. 사고 정지됐어요. 네, 이 맛이 궁금하시면 시청자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재료. 아까 보신 재료 거의 다 있을 만한 거고 없는 건 아까 요령 가르쳐드렸죠. 레몬그라스 대신에 레몬 좀 넣으시면 되고 콩장 대신에 우리 된장 조금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어렵지도 않고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